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엽입니다. 식품안전이라는 행사는 식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관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보다 안전을 갖추는 동시에 미래의 혁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고민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의 도전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건강한 삶의 가치 또 식품의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를 통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정부는 기존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학계 등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건전한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 비대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합쳐진 융복합 형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식품안전체계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식품이 세계시장을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러한 어려운 변화가 단순히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또 현장에서 우리 관련 업계에서의 방역의 준수에 있어서도 식약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뒷받침하고 업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그런 계기가 오늘 20번째 행사를 맞으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